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예술입니다. 2023년 9월 26일 서울 옥션 컨템포러리 아트 세일 옥션 리포트를 공유합니다. 윤영근 작가의 무제입니다. 비딩 14회 43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윤영근 선생의 작품은 암갈색과 군청색을 섞은 색을 이용하여 복잡 미묘한 심상을 표현해냅니다. 이 판화는 에디션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작가님의 멋진 사인을 볼 수 있어 더 값지게 느껴집니다. 장마리아 작가의 인 비트윈 스프링 시리즈입니다. 비딩 9회 22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장마리아 작가의 인 비트윈 스프링 시리즈는 컬렉터 사이에 인기가 많습니다. 이번에 나온 작은 소품은 장마리아 작가의 대표색으로 일컬어지는 에르메스 색, 즉 주황색은 아니지만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봄과 같은 희망적이며 생동하는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윤영근 작가의 무제입니다. 비딩 3회 38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윤영근 선생의 작품은 서양의 캔버스와 물감을 이용해 영상적 화폭을 구현해냅니다. 한때 이 판화는 800만원 넘게 거래되었으나 옥션 결과는 차분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베 작가의 붓질 167입니다. 비딩 2회에 7,4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수채 작가로 불리는 이베 작가님의 붓질이 좋은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유려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붓질을 통해 삶의 역동과 아름다움이 작품을 통해 느껴지는 듯합니다. 김창렬 작가의 회기입니다. 비딩 1회에 1억 3천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김창렬 작가의 회기 시리즈 100호는 아트마켓이 어려운 상황에도 안정적인 낙찰 가격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창렬 작가의 작업에서 회기는 붓글씨를 쓰던 유년 시절의 동경, 즉 회기를 뜻한다고 합니다. 김구림 작가의 음향 7-S477입니다. 비딩 27회 3천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한국 실험미술의 선구자인 김구린 선생님의 작품은 왠지 모를 낯섦에서 아름다움을 찾게 합니다. 특히 1984년부터 작품명에 음향을 붙이고 있으며 이는 세상 만물의 원리가 모두 둘, 음과 양으로 대립되어 나타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옥션 컨템포러리 아트 세일에서 눈여겨본 작품들은 100호 작품들이었습니다. 일부 작품은 유찰되기도 하였으나 김창렬 작가의 회기 시리즈 100호 작품이 좋은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더하여 이베 작가의 붓질 시리즈는 컬렉터의 마음을 붓질함에 부족함이 없었던지 역시 좋은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옥션 시장에 지금보다 더 컬렉터의 마음을 매혹시킬 작품들이 많이 위탁되어 하루속히 회복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국경없는 예술의 옥션 리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